자, 24번입니다. 회로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의 연결 방법으로 오르는 것은 뭐냐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자, 우리 이제 소방 전기 일반에서 보면 이제 이 전력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가 이제 삼상부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공통을 해서 자, 같이 쓰겠죠? 이렇게 해서. 자, 쓰고요. 이렇게 전력계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전력계 지시값을 W1 자, 또는 뭐 P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 전력계 지시값을 W2 또는 이제 P2 이렇게 자, 표현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뭐냐면은 전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 지금 뭐로 병렬 연결됐죠? 그 여기서는 뭐야? 전압 읽어지는 거야? 요거는 전압이고 요거는 전류죠? 그러면 전압하고 전류가 곱해지니까 뭐가 돼? 와트가 되는 거예요, 전력이. 그러면, 자, 전압을 측정하려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걸어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놈 왔다 여기다 걸어도 되고 밑에다 걸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압은 똑같이 걸릴 것 되니까. 자,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어떻게 측정됩니까? 전류는 직렬이 돼야 측정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 자, 또는 어디다가? 여기다 연결이 되는 거야, 전류계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류계는 부하하고 뭐로? 직렬로. 근데 전압계는요, 병렬로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 전류계는 직렬이니까 해당되는 답은 이제 몇 번이 되겠습니까? 이제 바로 4번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전압계는 병렬, 전류계는 직렬이다. 자, 아셨죠? 이것도 기출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25번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Y델타 기동열의 제어 요소이다.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Y델타 기동회로인데요. 사실은 요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실기 시험에 들어가면 시퀀스란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갖다 하면 좀 수월하긴 한데 예전에 나왔던 거를 살짝 바꾼 이제 변형 문제. 이 문제는요. 그러면 Y델타 기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일단은 이거부터. 자, 기동 시에 유입되는 기동의 전류를 3분의 1로 뭐해서 줄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쓰는 것이 Y델타 기동회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간단하게 주회로 부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주회로 부분. 일단은 뭐 3상이 들어갈 테니까. 자,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자,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 MCCB라는 게 있죠? 자, 이 MCCB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배선용 차단기라고 하잖아. 자, 배선용 차단기가 등장했죠? 그 다음에 MC델타, MCY 기선인데, 이게 뭐냐면요. 전자접촉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델타 운전용 이제 전자접촉기죠? 있고. 그다음 MCY 쓰는 거는요. Y 기동용 네, 전자 접촉기다. 그러니까 전자 접촉기가 뭐예요? 전기적인 힘을 이용해 가지고 접점을 붙이거나 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전자 접촉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RS링은 이제 전원 쪽이 있고.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다 나왔네요. MCCB 차단기 있죠? 그다음에 접촉기 나왔죠? 자, 여기 THR인데 요거는 열동계 전기라고 해서 과거에 썼던 거 기계적 접점입니다. 자, 이거는요. 뭐야? 전동기가 과전류가 흘렀을 때 얘가 동작이 돼 가지고 회로를 끊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요게 EOCR은요. 이게 뭐냐면 전자식 자, 과전류 개전기다. 그 동작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동기 이 라인 쪽에 뭐가 들어왔을 때 과전류가 흘렀을 때 저놈이 동작해서 회로를 갖다 끊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EOCR은 그러니까 지금의 자 전자식 쓰는 거고요. 옛날에는 기계식 열동계 전기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동기 보호장치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제옷은 이렇게 자, 세 가지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자접촉기가 지금은 딱 두 개만 그랬는데 실제로는 몇 개?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죠. 하나가. 그래서 보통 이제 세 개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두 개라 해도 이제 동작은 다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그럼 위쪽에다가 결선할 때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점을 갖다 여기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위쪽은 똑같고요. 근데 아래쪽에다 우리가 결선할 때 보면 자, 아래쪽에다 결선할 때 자, 1호번, 그 다음에 2, 6번, 그리고 3, 4번 이런 식으로 결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고요. 여기가 4번, 얘가 5번, 얘가 6번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자, 1번하고 지금 몇 번하고 5번하고 연결되어야죠. 그러니까 요 1번하고 여기는 5번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점을 찍어서 이렇게 할. 1하고 5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6번이 가야죠. 2번하고 6번이니까 여기 들어가 있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하고 몇 번하고 4번이죠. 여기 4번이잖아. 4번. 그 다음에 여기가 3번이죠.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얘가 지금 무슨 결선이 나고요. 델타 결선이 나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델타 결선이고 요 밑에 있는 것이 뭐야? Y 결선입니다. 그러니까 기동시에는 자, 요걸 왔다가 뭐하고 델타를 오프 시키고 Y를 온 시켜서 이렇게 가지고 Y 결선으로 전동기 기동하고요. 여기 IM은 인덕션 모터에서 유도하는 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Y로 기동하고 그 다음에 기동 완료 후에 타이머에 의해서 딸까닥하면서 얘가 오프되고요. 얘가 온이 되면서 딱 붙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델타로 운전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대략적인 Y델타 기동 회로다.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뭐라고 그래? 주 회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되게 편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참고로 이 정역회전도 있잖아요. 정역회전은요, 1, 2, 3,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이면은 세 선 중에서 이거는 유도전동기는요, 두 개만 바꿔주면 역회전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 구조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로 결선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야? 정역회전 들어가는 거고요. 자, 요거는요, 뭐야? 바로 Y, 델타 결선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델타 할 때는 이렇게 결선을 해준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그러니까 요거하고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 네 번째 있는 이제 JCT 같은 경우는 뭐야? 자, 바로 제로 커렌트 트랜스포머에서 영상 변류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JCT는. 영상 변류기. 자, 변류기라는 것은 뭐예요? 전류를 갖다가 뭐 하는? 변화시키는 장치, 쉬운 얘기로. 근데 영상 변류기니까 이건 뭐야? 바로 누설 전류가 발생됐을 때 그거를 검출해가지고 이제 동작이 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 변류기는 이제 누전 경보기도 들어가 있죠. 그죠? 누전 경보도 있고.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에도 얘가 들어가 있어요. 누전 차단기 뭡니까? A란 놈하고 B란 선에 전류의 차가 있을 때는 동작하는 거고요. 전류의 차가 없을 때는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전류의 차가 생겼다는 것은 누전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때 요놈이 동작이 돼가지고 차단기가 동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상 변류기는 누전 차단기나 어디 들어간다? 누전 경보기에 들어가는 자, 그런 놈입니다. 아셨죠? 주가 되는 역할은 뭐예요? 누설 전류를 검출한 역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요. 아, 유전기 Y델타 기동에 대해서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Y로 기동할 때는, 자, 뭐만, 얘가 온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델타 운전할 때는 얘가 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번 문제는, 자, 이런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이렇게 하고요.